네, 이 같은 집단 감염은 현재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집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강희진 기자가 전문의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속도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좁은 공간에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은 이 바이러스에 감염될 확률이 높은데요. 이번에 그 집단 감염의 예방법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백지우 가정의학과 전문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그 코로나 확진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집단 생활 속에서 하는 공간에서 많이 이렇게 확진자가 발생을 하는데 실제 그 원인이 무엇인가요? 결국은 코로나19 질환의 원인은 그 감염의 그 소스는 결국에는 이제 비말감염 통해서 전파가 되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근접한 환경에 있을 때 지금 저희들처럼 가까운 거리에 있을 때 전파가 되는 경향이 있고 사업장 환경상 그런 특정 사업장들에 대해서 감염될 확률이 높다고 보시는 게 맞겠죠. 예. 실제 지금 이번에는 또 버스나 지하철 이렇게 대중교통 이용하는 데서도 확진자가 나올 우려가 크지 않냐라고 하는데 실제 어떻습니까? 추측은 버스나 지하철 같은 데서 뭐만 원인 상태에서 충분히 감염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탑승하시는 분들이 다 마스크 다 착용하시고 계시면 뭐 직접적으로 뭐 바로 감염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는 힘든 게 추측이 됩니다. 근데 지금 전문가분들 다양한 의견이 다 예, 비슷한 것 그렇죠. 예. 같아요. 특히 또 유동인구가 많은 곳, 이런 데서는 또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 또 감염을 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사람들이 모여 있는 장소 같은 경우에 원칙적으로는 피하는 게 맞죠. 하지만 뭐 필수 불가결하게 가야 되는 장소들은 분명히 존재하고 안갈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갈 때마다 마스크 착용하시고 손 씻기 그리고 이제 그 멸균 제재를 사용해서 균들을 없애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또 이렇게 집단 감염이 워낙 빠르게 커지고 있으니까 이 많은 시민분들이 방한 마스크와 방역 마스크를 이중으로 겸해서 착용을 하는데 이거 효과가 있을지 사실 궁금하거든요. 그 마스크에 대해서는 뭐 저도 잘 아는 바는 아닙니다, 사실. 근데 그 마스크 겹이 더 두꺼워진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는 않고요. 마스크 외부 쪽에 묻어 있는 오염원과 그리고 이제 사람이 그 접촉하는 기회를 줄여주는 게 맞지. 뭐 두껍게 여러 겹을 한다고 해서 그게 뭐 원칙적으로 이제 차단된다고 보기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집단 감염이 지금 워낙 퍼지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관리를 하면 좋을까 시민분들 많이 궁금해하세요. 사실 이번 사태에서 주로 이제 피해를 보는 그 그룹들이 그 고령이나 만성질환자 환자들이 많은데요. 그런 분들은 일단은 외부 접촉을 좀 삼가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특히 뭐 이런 집안에 혼자 계시다 보면 건강관리 전혀 안 되는 경우도 허다하기 때문에 일상생활 속에서 그 개인적인 어떤 시간을 가지는 게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직장인들 같은 경우도 지금 재택근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예.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나요? 이 이런 그렇게 것들이? 변환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요번에 그 콜센터 같은 경우에도 그냥 상상만 해봐도 충분히 이제 사람들이 밀접하게 접촉돼 있는 지역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지역들은 일단은 어느 정도 이제 감염원이 좀 소실될 때까지는 좀 제재를 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건강관리 유의하시고요. 고맙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코로나19 집단 감염 예방법에 대해서 백재욱 가정의학과 전문의와 함께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강혜진입니다.